해병대원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 법안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 168명 전원이 찬성해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면서 반발에 퇴장했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법안을 오늘 안건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요구안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